제라늄 제니예요, 제니. 근데 이 아이를 이제 이더 여름이 오기 전에 제가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영상 촬영해 놓고 삽목해 볼 생각입니다.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한번 해 봅니다. 몇번 이제 일반 제라늄들 몇번 해봤는데요. 이제 자신감도 조금 생겨가지고 얘가 일반 제라늄이랑 비슷하게 될지 걱정이지만 그래도 제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려고요. 저는 에탄올로 보통 할 때는 보통 소독을 잘안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이 아이는 그래서 에탄올 묻힌 솜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. 특별한 아이니까요. 소독한 다음에 제가 떨립니다. 예. 잘 자라고 있는 아이 또손 대려니까 떨리네요. 이제 수영을 생각했어. 얘들이 제가 한번 잘라 보니까 어중간히 자르면 나중에 또 수영이 안 나와서 또 잘라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얘들 삽목하거나 가지치기 할 때는 아주 과감하게 하는 것이 두번 하지 않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. 많지 않은 경험이지만 자를 때는 과감하게 잘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자르면 미안해. 또 옆에 이 가지와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. 근데 옆에 이 가지와 이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수영을 잡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생각으로 잘랐습니다. 잘 자라는지 그 과정을 다음에 또 영상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아이가 목대가 좀 굵지요. 굵어서 저희도 다육이도 물론 이렇게 적심하거나 하면 이 목대 굵은 아이들은 한 2, 3일도 말리고 그러잖아요. 근데 얘도 몇 시간 정도 제가 말려서 한번 꽂아볼 생각입니다. 얘들은 그냥 상투에 꽂더라고요. 배수 잘 되는 상투에. 한 2시간 정도 말렸다가 꽂아볼게요. 이 부위를 잘랐는데요. 이거 위에 그 순이 있잖아요. 이 순이 이제 자라면서 옆에 곁가지와 같이 조화롭게 자라주길 바라면서 여기를 잘랐습니다. 우리 집 삽목이들 좀 보세요. 얼망절망 너무너무 귀엽죠? 와, 다뭐 거의 이름 없는 아이들이지만 이렇게 여러 삽목이들이 뿌리 잘 내려서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이 아이는 벌써 꽃대 물었죠? 얼마 있으면 꽃볼 생각하니까 설레네요. 지금 송화가루를 써가 얼굴에 묻히고 있어요. 보통 얘는 털이 다육이도 털이 있는 애들은 얼굴에 물 묻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래요. 그래도 뭐 얘들이 뭐 워낙 얼굴이 지저분해서 안 씻어줄 수가 없네요. 쌈모기들이라 또 물도 줄겸 얼굴도 씻어줄 겸이 아이는
은행목 삽목이에요. 여기 까라솔 삽목이들도 승기띠 한 애들이에요. 한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이쁘게 뿌리를 거의 다 내렸어요. 그리고 여기도 꽃잘 피기로 유명한 카란코예요. 칼란디바예요, 얘는. 칼란디바. 얘도 꽃에 물었어요. 겨울 동안 뿌리 내려가지고 꽃 물고 있으니까 너무 기특하네요. 그리고 랜디들도 몇 개 봄 든다 생각하면서 지난번 영상에 보여드렸던 랜디들도 거의 이제 뿌리가 다 잡혀가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자라가고 있어요. 쪼꼬미들이 자라는 게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뻐요. 왕초보 제가 키우는 제 왕초보 맘인데도 이렇게 뿌리 잘 내려주고 올망졸망 커주는 게 너무 기특해요. 그리고 옆에 있는 여기 또 마소니아가 원래는 꽃을 안 보여주고 이렇게 여름에 잡니들 모양이에요. 얼마 있으면 이 잎이 말라버리고 아래쪽에 이제 마늘 같은 그 알맹이로 이제 여름을 보내거든요. 신기하게 가을 되면 또 새싹을 올리고 또 겨울 동안 자라서 꽃을 피우고 그러더라고요. 나중에 꽃 필 때 다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. 가까이 계시는 분들 있으면 이 제라늄 삽목둥이들 하나씩 가져다 키우시면 좋은데, 물론 저보다 다들 고수님들이시고 다들 잘 키우시지만 이게 주변에 저도 여기 당근마켓 지인들이나 있으면 하나씩 드리고 그러거든요. 환경 좋은 집에서 잘 자라면 좋잖아요. 이 아이는 한잎세이지라고 빨갛게 하늘하늘거리는 꽃들 있죠. 그 아이 삽목에서 몇 뿌리 같이 이렇게 꽂아뒀는데 지금 생생한 걸 보니 또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뿌리 내렸나 봐요. 버베나예요. 버베나. 이 아이가 한잎세이지랍니다. 제가 삽목해 놓은 아이예요. 다음에 영상 한번 따로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주 키가 커요. 집 유일한 율마예요. 율마. 율마 그 아랫잎장 등이 하면서 제가 몇 개 삽목했는데 한 20개 이상은 삽목한 것 같아요. 근데 몇 개 안 됐어요. 어렵더라고요. 이쪽에 이게 플라스틱에다가 여러 개 했었는데 2개 정도 뿌리 내린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연질분에 했던 이 아이는 지금 2개가 좀 잘 뿌리 내려서 지금 생생하게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율마 삽목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도 첫 삽목이었는데 그래도 이나마 4개라도 성공해서 만족스럽습니다. 애들이 잘 자라주면 좋겠네요.